뭐라고? 삼성 생명에 이어서 삼성 화재에서도 함께하는 요양 건강보험이 출시가 되었다고? 저 보험왕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귀르르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예전에는 치매보험, 치매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장받기 힘들고 또한 보험료 또한 매우 비싸게 가입이 되었죠. 많은 분들 후회하고 그 다음에 재가급여 보험으로 많이 가입했습니다. 자, 재가급여 보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치매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몸이 불편하면 국가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장기요양 등급받고 매월 재가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재가급여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1일 날 삼성생명에서 요양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재가급여, 시설급여에서 플러스 알파로 입원비나 가족 돌봄까지 그리고 매월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 생활자금이 50만원, 100만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365일, 5년, 10년, 15년, 20년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탈락을 해도 진단받고 꾸준히 새만기, 90세나 95세 만기까지 매일같이 만원 아니면 두 자로 같이 가입하시면 첫날부터 2만원, 한 달이면 60만원, 1년이면 720만원, 10년이면 7,200만원, 20년이면 1억 4,400만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8월 달에 연락을 주고 있고 가입을 하셨습니다. 웬일이야. 자, 8월 8일 날 삼성 생명에 이어서요. 삼성 화재에서도 함께하는 요양 건강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인지 저 보험왕과 함께 신상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신개념 보험기간 연장으로 최소 85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 내가 보험 청구를 안 하거나 무사고 시에는 100세까지 무료로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가급여나 치매보험 가입할 때 새만기 특히 90세냐 85세냐 80세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95세 100세로 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죠. 근데 삼성화재 이 상품은요. 85세 만기로 잘라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고 나중에 무사고 시에는 100세까지 15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면 그리고 무사고 시에는 100세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검사, 치료, 일단까지 치매나 재가 서비스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 방문 요양 서비스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세 번째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보험기간 연장형은 무슨 뜻이냐면 85세 만기로 잘랐는데요. 일단은 암이나 뇌졸중 혹은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안 받던가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만 안 받으면 85세에서 100세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하고요. 연장되었을 때 보험료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3대 진단이나 1, 2등급만 안 받으면 무사고 전환 제도로 85세에서 100세까지 15년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보험기간 연장형은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요. 1종 표준형이나 2종 3, 5, 유병자 간편보험만 가능하고 100세 만기를 원하신 경우에는 3종과 4종 선택을 하시면은 100세 만기로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저렴하게 85세 만기로 잘라서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혹은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 받으시면 충분히 납입 면제 받으시고 만약에 3대 진단이나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을 안 받았다. 그 자동적으로 85세에서 100세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85세 만기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하시고요. 아프면 납입 면제, 안 아프면 100세까지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받던가
혹은 납입기한이 끝났다 할지라도 보험료를 더 대나는 갱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요양 건강보험 일단은 저 보호망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재가급여, 그 장기요양 등급 혹은 요양 건강보험을 추천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에 앞서서 국가에서 운영되는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누구라면 우리가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납입을 하잖아요. 그 중에 11%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아니면은 치매 이런 부분들 파킨슨 그래서 노인성 질환을 받아야 장기요양 등급이 받을 수가 있고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질병이나 상해 뼈 척추 아니면은 관절 쪽 아니면 디스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담 부분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우리가 요양보험공단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와서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 혹은 치매 등급 5등급을 받아서 재가 서비스 혹은 1, 2등급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시설,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85%를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금은 15%를 납입하는데요. 치매 등급은 우리가 5등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등급부터 4등급은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담 부분 심했을 경우 등급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그럴 때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많고 그 다음에 1, 2등급을 받아야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고 3, 4, 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지만 따로 심사를 받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환경이 열악하던가 치매 환자던가 아니면은 내 가족 누군가 나를 돌보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야 한 다음에 3, 4, 5등급만 받아도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을 통해서 뭐 시설급여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자, 노인성 질환에 기존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가 있었는데요. 특히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이 있죠. 인지지원등급은 우리가 재가 서비스에서 보장을 못 받고 요즘에 동양생명이나 DB생명에서 인지지원등급에 따른 매월 생활자금 50만원 특약이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종류로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인지 활동, 방문 요양, 혹은 복지 용구, 이런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받아도 재가 서비스에 대해서 생활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1, 2등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특히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을 받아야 되고, 본인 부담금은 최대 20%까지, 종류로는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명보험의 재가급여는 매월 생활자금이 50만원부터 100만원, 시설급여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삼성화재의 8월 8일날 함께하는 요양건강보험은요. 일단은 재가 서비스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재가급여가 아닌 시설급여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5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는 남성 같은 경우는 3만원대 중반 여성 같은 경우 7만원대 초반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암내심 진단비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보험료가 좀 더 높지만 특히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남성분보다 평균 수명이 10살 정도 오래 살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2배 이상 높게 산출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전에는 재가급여는 재가서비스,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했을 경우 혹은 그 외에도 치매, 경증, 중증도, 중증 진단을 받아야 진단금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삼성화재 요양건강보험은요. 치매나 MRI, PT, 그리고 CT, 아니면 특정 치매, 혹은 치매 직접 치료 입원 일당, 통원 일당, 아니면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 시설, 재가급여 서비스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혹은 욕창 진단비나 4대 퇴행성
희귀 질환 진단비까지 이 모두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나이 들어서 치매 진단받으면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제가 시설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매월 재가급여 이용 시 50만원, 시설급여 이용 시 7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후 치매 대비 끝판왕 보험이라고 강력 추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세 번째 요양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우리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특히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시에도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번에 삼성화재에서는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시에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방문요양 서비스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삼성화재에서는 암, 뇌심 진단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문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해서 우리가 부축이나 세면보조 혹은 설거지 등의 가정 내 요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사 도움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 담보로는 암내심 90일 면책기한이 가능하고요. 담보별 상의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공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동안 방문 요양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으로는요. 보험금 지급 시 문자 및 유선으로 서비스 제공 안내가 가능하고 플랫폼 어플을 설치한 다음에 회원 가입 후에 원하는 날짜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양보호사가 매칭하고 서비스 이용하면 1회 차감으로 20년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방문 요양 서비스가 포함된 암내신 진단비는요. 바다 청소 혹은 설거지나 아니면 빨래 및 건조, 쓰레기 배출 혹은 식사 준비 및 정리, 간단한 부축이나 세면 보조를 가능하고 반려동물 관리나 혹은 빨래 개기 등 여러 가지 가사 도우미로서 일단은 우리 방문 요양 서비스 할 때 충분하게 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받으셔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방문 요양 서비스도 제공을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 상품은 표준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우리가 315라고 하잖아요.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 있냐, 1년 이내에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을 받은 적이 있냐, 이런 부분들 고지하면 될 것 같고요. 병력이 있던가 고혈압, 당뇨, 약을 꾸준히 통원 치료 받으신 분들은 355나 335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병력에 따라서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입원 수술을 안 했다 하시면은 10년 할인형도 있기 때문에 30% 이상 할인을 받으시면서 함께하는 요양보험에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자, 어떠세요? 기존에는 우리가 치매는 치매 진단 혹은 재가 서비스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일단은 매월 재가 서비스를 받던가 시설에 입소해서 재가급여 생활자금, 시설급여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재가 서비스, 시설급여 같이 포함이 되고 암내심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와 그리고 방문 요양 서비스도 가능하고 85세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암뇌심으로 진단을 받거나 장기요양 등급 1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 그리고 진단을 안 받을 경우에는 100세까지 자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면 그 다음에 보장 만기도 연장이 된다는 면 암뇌심으로도 방문요양 서비스도 가능하고 재가 서비스 50만원, 시설급여 70만원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가급여 보험이나 혹은 이번에 출시된 삼성생명의 매일같이 만원, 2만원씩 나오는 요양보험과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좀 특화된 상품이지 않을까 저 보험왕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재가급여 그리고 요양보험 그 다음에 함께하는 요양건강보험 여러가지 상품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입맛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고루고루 맞춰서 가입을 하셔야지 무작정 설계사가 옳다 아니면은 영상을 보고 자극적으로 이 상품에 내가 가입을 해야겠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료와 보장 내용 납입 면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비교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치매보험, 요양보험, 아니면 함께하는 요양건강보험. 도대체 뭘 선택하라는 거야? 보호망, 뭘 선택할까?